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2021년 기준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1명으로 7년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보통 많이 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큰 돈이 나오지는 않아서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려할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지만 당장에 들어가는 양육비용, 육아휴직 시 생활비 등 금전적 부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된다. 예비 엄마 아빠라면 주목해야 할 2022년 달라진 정부 혜택들, 지금부터 빠짐없이 챙겨보자.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게 마련. 부모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복지 혜택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병원비나 육아용품, 산후조리 등 양육 초기에 발생하는 목돈 지출을 보조해주기 위해 탄생한 첫 만남 이용권. 임신 진료비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생 아동 1명당 무조건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신 후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럼 첫 만남 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첫 만남 이용권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흥이나 레저 이런 육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용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2년 출산 육아 혜택 그 두 번째. 매달 내 통장에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은 기존에 20만 원 받던 게 30만 원, 뭐 또 35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많아진 요즘, 하루 종일 직접 아이를 돌보려면 금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에 부치기 마련인데, 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가정 보육 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영아수당은 만 2세까지 적용되며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엔 영아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할 수 있고, 지원금액인 30만 원이 넘어도 전액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초기에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엄청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출산을 이제 준비할 때 부담이 아무래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회복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다 현금 지출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GDP 대비 한 1.5%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3%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출 위주로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영역을 열자라고 해서 현금 위주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돈이 되는 출산 육아 혜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기간마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임금의 100%를 지급, 부부 합산 총 1,500만 원을 급여로 받게 되는 셈. 그 외에도 공공어린이집의 확대라든지 다자녀의 주거 그리고 장학금 혜택 같은 저출산 대책들을 새롭게 또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결정의 경계에 있을 때 나라가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2022년 출산 육아 혜택. 미리미리 확인해서 한 푼도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육아 생활을 준비해보자.